반갑습니다. 지리의 민정팀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모두 끝났는데요.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마 한국지리를 본 친구들 우와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6월하고 9월은 그거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막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민이 되게 많겠지.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바꿔야 돼?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치? 자,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한 바퀴를 다 돌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 돌았는데, 대충 개념을 봤던 친구들. 좀 이번에 되게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사실 지금까지의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한국지리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쉽게 출제되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한국지리 난이도는 제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세계지리는 그냥 평이했고 솔직히 세계지리는 쉽게 쉽게 갈 수 있었죠. 그쵸? 이게 매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데 3월이 꽤 6월, 9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지금까지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됐구나. 한국지리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낙담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한국지리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지리 단원 문항수. 뭐 항상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니네 이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이잖아. 여기에 이제 도시 단원이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 이 도시 단원과 인구 단원 여기에 해당되는 인구의 변화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요즘에 킬러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서는 골고루 자원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근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되게 쉽게 출제가 됐죠.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지역 이해 부분이 지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지도 문제도 적었어. 근데 그렇다고 이 부분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6월하고 9월에는 어떨지 모르니까. 자, 3월 모의고사 한국지리는 모든 단원이 당연히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자연지리 6개 문제 중에 2개가 기후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연재해까지 합하면 3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형. 이 암석을 항상 물어보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암석과 관련되는 거. 얘와 관련해서 화산 카르스트라든지 돌산 흑산과 관련되는 그 부분은 6월하고 9월에도 반드시 나올 거고 수능에도 꼭 나올 거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뭐 골고루 지형도. 되게 전체적으로 자연지리는 진짜 너희가 좀 쉽게 문제를 풀어야 돼. 자연지리는 개념 위주의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문지리, 도시의 내부구조, 도시인구. 요즘에 이 부분에서 특히 예전에는 뭐 자원이라든지 농업이나 공업 부분을 어렵게 출제했다면 요즘엔 도시죠. 도시와 관련해서 인구 변화와 관련되는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리 문제 이번에 좀 적게 출제가 됐는데 북한의 기후 문제, 그리고 충청지형의 뭐 보령하고 그 태안을 찾는 문제였죠. 예전엔 지도가 권역별로 출제가 된다면 요즘에는 전체 지도를 주고 여기가 어딘지를 찾는 문제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 공부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두셔야 되겠고요. 제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3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내가 봤을 땐 너희가 되게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 8번 문제였습니다. 서울, 세종, 울산, 전남의 유소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너희가 세종하고 울산은 뭐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세종시는 잘 알고 있죠.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다라는 거. 하지만 서울하고 전남의 여기가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지 않을까? 서울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노령화 지수 이 인구 부양비와 관련되는 거는 이거는 한국지리 말고도 세계지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11번 문제. 자, 이런 문제 되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지역에 최근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관련해서 거주기간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비, 청장년층 성비와 관련해가지고 인천, 그리고 연천이었죠. 연천과 그 다음에 고양과 화성, 요즘에 핫한 도시죠. 바로 고양 1기 신도시, 화성 2기 신도시.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1기와 2기 신도시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기 지문에 혁신도시까지 들어가 있었으니까 혁신도시도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알아두고
자, 마지막 문제는 19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수도권, 영남, 충청권의 인구 비율 물어보는 거. 전체적으로 인구 비율을 모르더라도 이 지역이 어딘지 인구 이동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서는 충분히 각각의 권역별, 이번에는 뭐 영남권까지만 물어봤지만 호남권이라든지 강원도의 각 도시별 인구수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념 수업할 때 너무나 강조를 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너희가 이 부분을 안 외우면은 문제를 못 풀어. 근데 더 6월하고 9월은 분명히 킬러 문항이 있을 거야. 내가 이 20번까지 문제를 봤을 때 그래 3월 치고는 좀 어려웠겠네 애들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진짜 못 풀 문제? 킬러 문항은 없었어. 너희가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개념을 철저히 했다면은 충분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권역별 도시 잘 알아두시고요. 이번엔 세계지리. 세계지리 역시나 출제 골고루 되는데요. 이번에 특히 지역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도 주고 되게 단순한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 풀면서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개념만 정말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공부했어도 여러분들 다 맞고 갈 문제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렇죠? 각 단원별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자, 3월 모의고사 단원별로 주제에 대한 문제, 각 그 단원에서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지역지리 부분 지도와 함께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회적인 이슈와 갈등과 관련되는 문제 자주자주 출제가 됩니다. 세계지리는요. 계속 월드컵 얘기 나오고 있었죠. 뭐 월드컵의 그 나라가 어디냐라기보다는 월드컵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요즘에 환경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얘들아 지금 뭐 갈등 많이 빚어지는 나라들 있잖아.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고요. 지도, 지역지리에서 지도가 나왔던 문제, 뭐 1번부터 이제 지도, GIS 문제였는데 지도 모르면은 문제 당연히 풀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도 공부 되게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번이 이제 월드컵과 관련해서 모로코 뭐 그쪽에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리고 항상 환경 문제,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세계지리는 쉬웠다라는 거 그나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를 두 개를 뽑아봤는데 아마 이 문제를 보고 조금 뭐지 이거는 이거 이랬을 것 같아. 나도 맨 처음에 이게 뭐야. 바로 이 문쿠의 태양이라는 그 그림을 주고 이 나라 바로 U자국을 통해서 아 여기가 노르웨이구나.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이걸 찾았어야 됐어.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뭐가 있었냐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주어져 있었어. 그리고 여기 연교차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연교차 최한월에서 최한월 빼는 거잖아. 별거 아니었지만 문제 자체가 되게 신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이게 뭐지? 라고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거는 뭐 되게 쉬운 부분이죠. 연교차가 무엇인지는. 자, 그리고 19번 도시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저 이 문제가 그나마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거. 사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그렇게까지 없었거든요. 세계지리는요. 자, 여기 20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시 인구, 대륙별로 도시 인구와 관련해서 그리고 도시화율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각각의 대륙별로 반드시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계지리는 절대로 한 가지 주제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한국지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3월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주제에 맞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지만 융합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그 융합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아 이게 난이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반드시 연결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얘를 단원 단원별로 잘 공부를 했는데 얘를 연결을 못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리를 한 바퀴를 돌고 본 친구들한테는 체감하는 게 상당히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중요한 것들 해설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고 아 이런 개념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의의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사실 3월은 제가 그렇게까지 의의를 두진 않습니다. 사실 뭐 고3 학생들한테 첫 번째 시험이긴 중요하겠지만 너희의 진짜 실력은 아니라는 거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으로 가요? 아니 절대. 누가 그래? 절대 안 가. 지리는 너희가 하면 할수록 점수가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저는 국영수 충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탐 일주일에 두 번씩 공부하면서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틈틈이 하시면서 6월하고 9월 수능은 3월만큼 세계지리 이렇게 쉽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지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지리가 아무리 난이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3월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었던 거지 절대 킬러 문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이번에 시험 못 봤다고 해가지고 막 낙담하거나
막 울고 있거나 이럴 필요 없어. 너희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은 6월하고 9월하고 진짜 수능이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금씩 따라간다면은 성적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6월 때까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정리하고 너희가 3월을 통해서 너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오답 정리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 한 바퀴를 돌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뭐가 부족했는지, 문제를 어떤 푸는 능력이 떨어지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험보다는 그 후에 너희가 앞으로 나의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우리 좀 짧게 이제 목표를 가자고. 이제 몇 개월도 안 남았잖아. 6월 정말 중요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때까지 민정티와 함께 지리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